자, 그러면은 재가급여가 뭐고 시설급여가 뭐고 각 회사마다 사내천황이 있다는데 사내천황 뭔지 빨리 알려줘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 보호망이 과연 장기요양 등급 그리고 시설급여 재가급여가 뭐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사내천황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기요양 급여 알아보기. 제가 그 전에 수차례 제가 애사생명 그때 절판하면서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자, 장기요양 등급은 뭐냐? 자격이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그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단은 자격을 갖고 있고요. 만 65세 이상과 만 65세 이하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65세 이상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은 어떤 부분이 노인성 질환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다운받았고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그렇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가장 좀 자주 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위에 보면 알츠하이머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지주막 출혈, 예, 60서부터 69까지. 여기가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질병 분류 코드. 이렇게도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물론 밑에 파킨슨, 진전, 뭐 중풍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보다 뇌혈관이나 뭐 중풍, 알츠하이머 어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런 걸로 이제 진단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을 안 받으면 이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6개 항목으로 조사를 해요. 2명,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가 나와서 검사를 통해서 6가지 종목, 이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요. 인지 기능, 간호 처치, 신체 기능, 재활치료, 아니면 행동 변화, 여러 가지 항목을 조회를 하는데요. 요런 걸로 인해서 최하 인지 지원 등급이에요. 치매 환자. 그래서 이런 진단을 받던가, 5등급. 치매 환자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으로 한정. 아니면은 뭐, 심신의 기능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전적으로 1등급은 95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수로 인해서 5, 4, 3, 2, 1등급을 받으시면 일단은 매월 1회만 제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점수가 나와 있네요. 45점에서 51점은 5등급, 그리고 51점에서 60점은 4등급 이렇게 점수가 높게 되면 점점점 올라간다. 자, 치매 환자로 이제 5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로 되고 있다. 자, 재가급여. 일단 재가급여는 7개 항목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쑥 한번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쑥 한번 훑어 지나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방문 요양, 그 다음에 방문 목욕, 그다음에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그 다음에 인지 활동력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복지연구 이런 7가지 항목들에 의해서 일단은 제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월 1회만 받아도 일단은 월 1회만 받아도요.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재가급여는 알겠는데 시설급여는요.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특별현금급여 이거 이 부분만 빼놓고 일단은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등급별 가능한 급여 종류는요, 일단 3, 4, 5등급은 제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 2등급도 가능하긴 한데, 1, 2등급은 거의 시설에 입소해야 된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왜냐면, 중증,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입소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은요, 재가급여는 일반 대상자들 15% 납입을 하고요, 85%는 국가에서 해준다. 시설급여는 20% 정도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150만 원 나오면 거의 4, 50만 원은 본인 부담금 납입을 해야 되고, 100만 원 초반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복지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5% 정도는 일반 대상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복지연금도
15% 정도 납입을 하고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경 대상자 및 의료 수급자, 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재가 급여 종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복지 용구 이런 7가지 항목을 월 1회만 받아도 50만원씩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장기 요양 등급 절차는 먼저 인적 신청을 해요. 그래서 방문 조사 한 2명이나 3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의 실제로는 한두 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에 의한 65개 황문 조사나 아니면 25개 욕구 조사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이럴 때 일단 등급 판정이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점수에 올라가는데 반영이 된다. 자, 그 외에는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을 받고 있고요. 1호 등급, 인지 지원 등급이나 등급 외를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요, 일단은 전국의 공단지사, 아니면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 이런 거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방법으로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던가, 우편, 팩스, 아니면 인터넷, 외국인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 건강한 앱으로 가능하고요.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일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그러면요, 각 회사마다 장단점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휘리루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55세 여성 기준으로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치매보험이나 재가급여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런데 저 보호망이 잘 나가고 또 많이 하는 회사 위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55세 여성 기준으로 1급 기준이에요. 제가 시설급여 비교예요. 일단은 제가 그전에 많이 판매했던 L사생명이에요. 20년나 90세 만기로 가능하고요. 주계약은 중증치매생활자금 5만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최저 사망했을 때도 최저 36회는 보장을 해준다. 최대한 종신토록. 그리고 일단은 애치생명 고락납이, 네, 여기도 20년납 되고요. 하지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30년 납입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D생명. D생명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D생명에서도 지금 20년납 90세 만기로 가능하고요. DY생명이죠. 네, 여기고요. K생명. K손해보험. 이번 달 출시가 됐죠. 저기 국민은행 계열 김연아 선전하죠. 여기도 20년나 90세 만기로. 자, 주계약은 아무래도 L사생명이 저렴해요. 중증 치매 생활자금이 5만원이면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요런 쪽으로 좀 장점이 있고요. 이제 H생명 같은 경우는 재장애보험금이라서 100만원. 여기도 뭐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아요.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장애보험금 100만원만 넣어도 된다. 자, DY생명은요, 사망보험금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생명이나 H생명보다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비싸다. 좀 이번에 나왔던 손해보험에서 최초로 나왔던 K손해보험. 자, 여기는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일 때가 500만원 나온다. 그래서 기본 계약이 타사보다 좀 더 비쌀 수는 있다. 자, 재가급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매달 3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이 돼요. L사생명은 원칙은 이제 50만원까지 당분간 판매가 되었다가 지금 30만원 축소가 되었고요. 61세에서 75세까지는 20만원으로 축소가 됐다. 자, 이용 1회당 월 한도 금액은 1회 한도로 3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이 된다. 자, H생명 같은 경우는 매달 50만원씩 10년간 지급이 가능하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1, 2등급 받으면 또 125만원씩 플러스 알파로 10년간 보장을 해준다. 자, 그러면 위에 50만원, 밑에 125만원, 175만원 아니에요? 아니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0만원 나오고 1, 2등급 받으면 75만원 플러스 알파로 나오기 때문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50만원, 그리고 1, 2등급 받으면 75만원 플러스 알파인 125만원씩 10년간 나온다. 자, L사생명은 90세까지 보장이 되지만 H생명, DY생명, K손해보험요,
딱 10년간만 지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게 보장을 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L사생명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자, DY생명은요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지급이 돼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하지만 1, 2등급은 30만원 더 지급이 된 5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DY보다는 H생명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K손해보험이에요. 매달 30만원씩 10년간 끝? 이게 끝이에요. 50만원 아니고 30만원.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시설급여. 시설급여는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했을 때, 근데 L사생명은요 치매로만 입소했을 때 노인복지 입소시 만원씩, 하루에 만원씩, 한 달이면 30만원, 1년이면 365만원씩 나온다. 자, 중증이죠. CDR 점수 3점. 네, 그래서 하루에 3만원, 그러면 한 달이면 90만원, 1년이면 365를 곱하기 3만원이니까 1095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맞나? 1095만원? 그냥 대충 암산했는데. 자, 치매로 입원했을 때는 하루에 만원씩 나오고요. 중증 치매로 입원했을 때는 3만원씩 지급이 된다. 치매로만 보장이 되고 몸이 불편하던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입소했을 때는 보장을 못 받는다. L사생명은. 자, 그 다음에 아싸 호랑나비. 네, H생명은요 일단은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던가 중대한 사고, 중대한 질병 여러가지로 인해서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매달 50만원씩 10년간 보장이 되고요. 1, 2등급 역시 75만원 플러스 알파인 125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생명 같은 경우는 매달 20만원씩, 위에 제가 급여랑 시설 급여랑 가입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5등급일 때는 20만원, 1, 2등급일 때는 50만원, 10년간 보장이 되고, K손해보험은 30만원씩 10년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나비 면제는 일단은 L사생명은 일단은 중증 치매 시에 50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H생명은 장기요양 등급 5등급만 받아도, 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 물론 보험료가 약간 비싸긴 하지만 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DY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 중 50% 이상 장애 등급을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타사처럼 중증치매나 장기요양 등급 받아도 납입 면제가 안 된다. 자, K손해보험은요 중증치매 혹은 장기요양 등급 1등급 받으면, 1등급 받기 정말 힘든데, 예,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납입 면제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고지사항이 타사처럼 머리만 고지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입원, 수술, 7이상 통원치료, 30이상 약복용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해야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납입 면제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기타로 넘어갈게요. 만기 이전의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L사생명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지해도 일단은 20년 이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 중간에 해지해도 일단은 책임준비금, 납입한 보험료의 거의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H생명 같은 경우는 납입 완료 후 일부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고요. D생명 같은 경우는 납입기가 완료 이후에 해지 시 표준형 해지환금의 50%만 지급이 된다는 부분들. 자, K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기가 완료 후에 해지환금이 50%만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납입 면제가 좀 L사생명이 좀 더 좋을 수가 책임준비금이나 사망보험금은 L사생명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